있는 최선의 장치를 잘 해놓고 그 의도를 그 뒤에 숨겨놓는 거죠. 그렇죠. 네. 온라인 포즈라는 단어에 공감하고요. 이게 돈 때문에니까 하는 겁니다. 큰 돈이 됩니다. 큰 돈이. 네.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조금만 그 세진다면 이 사이트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.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? 지금은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 보고 성적인 정보는 특별히 온라인에서 더 보는데 이 온라인 시대를 거스르는 분들이 있는데 판사님들이에요. 맨날 이렇게 서면 이렇게 보잖아요. 계속 여기 침 바르고 여기다 고무 이게 뭘 꽂아 꽂기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개설 이런 죄로 도박장 개설처럼 그런 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니다, 이 디지털 예. 성범죄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냥 아까 우리 주 기자님 얘기대로 이만큼 뭐 판례 놓고 보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이게. 제가 느낄 때는 판사님만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. 아. 네. 사실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니까 랜덤 채팅 앱이 이렇게 번성하는 데는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. 그런데 그것도요. 네.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걸 예견해서 수사 의지가 꺾인 부분도 있어요. 아니,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예요.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말 대형 사이트죠. 그 사이트가 캐나다랑 호주에 서버가 있었다고 하는데 해외 IP를 이용해서 불법 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을 했으면 국내법으로 처벌이 됩니까?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면 가능합니다. 이게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죄를 범해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다만 국적이 외국 국적이거나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기 아니 그럼 바지 사장으로 네덜란드 사람을 하나 쓰면 되잖아. 주로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이럴 때 이제 또 그걸 또 따져봐요. 머리 좋은데요? 아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. 처벌을 피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 사람 하나 바지를 갖다 놔야죠.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처벌도 있어야죠. 당연히 그래서 단순히 명의상 운영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물론 가리는 게 어렵긴 하겠죠. 그걸 어떻게 가리 그러니까요. 예를 들어 실질적인 수익을 다 챙기는 사람을 어떻게 가리냐. 돈의 흐름을 이렇게 내밀하게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. 우리 조현이 그 사이트들이 서버를 막 바꾸잖아요. 네. 그럼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팝업 창이나 아니면 맨 위에 있는 게 어떤 SNS 주소 같은 걸 써놓거든요. 네. 네. 왜냐하면 그 IP를 계속 유동해서 쓰기 때문에 SNS에 계속 바뀌는 IP 주소를 새로 올리는 거죠. 그래서 팔로우를 해놓고 계속 바꿀 때마다 여기로 들어와라라고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사이트 맨 하단에 그런 얘기를 써놔요. 뭐 본 사이트는 뭐 이런 콘텐츠 제공이 합법인 뭐 호주, 일본 등지의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사이트입니다.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아니면 뭐 다른 사용자들은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. 그렇죠. 네, 다 쓰는 거죠. 네.